네. 자, 우리 빵빵의 승냥이인 최성민 씨가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냥이. 자, 첫 번째 사연은 이인성님의 사연입니다. 음흠. 여자친구에게 핑크색 립스틱을 선물해줬는데 네. 원하는 색이 아니라면서 다른 걸로 바꿔오라네요. 아하. 핑크색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나요? 맞아요. 제가 보기엔 제일 예쁜 핑크로 산 건데 어허. 여자친구는 이렇게 촌스러운 색깔을 누가 쓰냐? 아하. 공짜로 줘 난 싸! 이러면서 짜증을 부리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혹시 여자들만 아는 핑크가 따로 있는 걸까요? 아~ 핑크가 뭔지도 모른다면서 저를 졸지에 멍청이 취급하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화사의 멍청이 신청합니다. 아~ 이거는 사실 모를 수 있죠. 남자 핑크색 종류가 아~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제 두 개 알죠. 찐핑크, 연핑크. 아~ 와, 진짜 조선시대에 쓰던 단어입니다. 찐핑크, 연핑크는 조선시대. 그렇죠. 개불핑크. 아, 개불핑크. 네. 아, 근데 정말 세상에 같은 핑크는 없어요. 블랙핑크. 그죠. 약간 블랙이 섞인 블랙핑크도 있고, 오. 약간 연 블랙핑크도 있고, 뭐 입술을 먹으면 핑크도 있고, 자두를 예? 먹으면 핑크, 포도를 먹으면 핑크, 햇살 받은 많아. 핑크. 포도를 먹었는데 왜 핑크가 돼요? 아, 그런 핑크가 있어요. 포도를 먹었다. 약간 연보라빛이 나면서 핑크의 분홍기가 나는. 요런 색이 이제 포도를 먹으면 핑크. 아니, 자두를 먹으면 핑크. 자두가 무슨 색? 자두가 약간 다홍색이잖아요. 네. 핑크와 다홍의 중간 어딘가. 그런 핑크. 야, 아, 그거를 너무?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아, 그럼요. 너무 왔는데요. 아,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민규 오빠한테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코너로 만든 적이 있어요. 네. 오빠가 사준 거는 나한테 분홍색이고 내가 원하는 거 분홍색 이런 거잖아. 그게 뭐야? 분홍색이 아니고 분홍색 이런 느낌을 달라고. 그게 뭐야? 분홍색 이거. 분홍색 뭐가 진하고 빵하고 쨍한 느낌인데 분홍색 이런 거 뭔가 여리여리하면서 이 우유 색깔이 아니 이걸 알아들어 근데 지금 알아들어요? 여자 청취자분들은 아마 유나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 아셨을 거예요. 그쵸. 우리 빵자님들이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생방송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이승남님이 이런 말이 정답이에요. 저는 이거 이게 추천해요. 네. 그냥 제일 잘 나가는 걸로. 아 그냥 제일 잘 나가는 네. 걸로. 핑크인데요. 제일 잘 나가는 거 주세요. 이러면 사실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실패가 없죠. 직원분한테 사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사온 게 네. 이것도 직원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천하신 걸로 사왔으면 여성분의 취향을 그냥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떤 핑크가 갖고 싶어라고. 유나 씨는 어떻습니까? 아 근데 저 같으면은 핑크색을 갖고 싶다고 해서 핑크색 사줬는데 네.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네. 앞에다 대놓고 이렇게 촌스러운 색깔 누가 쓰냐? 공짜로도 안 쓰겠다라고 하잖아요. 아... 제 스타일 아시죠? 절대 죽어도 다시는 안 사줘요. 거운의 핑크였나? 거운의 핑크. 근데 마음에 안 드는 핑크여도 너무 예쁘다. 근데 나한테 좀 어둡지 않나? 이런 식이면 그래? 그럼 밝은 색깔 다시 하나 사줄까? 네. 이런 식으로 컬러 같을 텐데 솔직히 말을 예쁘게 해야 네. 하나로 두 개로 더 얻는다고. 이거 누가 써? 이렇게 부르면 그치? 다시는 죽어도 안 사줄 거야. 이렇게 하죠. 아니 김지현 씨가 네. 코랄 핑크가 예쁘다고 하는데 코랄 핑크는 뭔 핑크입니까? 코랄 핑크는 살짝 우리 이 배경 이런 색깔 있죠. 요런 색의 핑크를 살짝 머금은 색이라서 약간 빛바랬 때 이 오렌지와 핑크 사이 어딘가 자몽 터지는 색깔. 홍윤아 씨? 예? 코랄하고 앉아 있네.